K-방산이 동남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달 전국에선 아파트 4만 2천여 가구가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올해 분양 물량이 적었던 서울에선 7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유통업계에서 8, 90년대에 주목받던 CM송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MZ세대를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달러와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또 환율까지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K-방산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유럽 지역에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를 수출하는 3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와 계약 총액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포함해 약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K-방산 러브콜은 폴란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이미 K9 자주포를 주문했고 노르웨이는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방산의 인기에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연간 무기 수입 규모를 상당히 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 수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에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의 어떤 기업 가치도 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K-방산은 꾸준히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2011년부터 2020년 누적 기준 16%의 점유율을 기록해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는 국내 방산 기업이 대거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3,000톤급 DSME 3000, 군수지원함 MRSS 등의 모형을 선보이며 잠수함 시장 확대에 나섰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공격기 FA-50, 초음속 전투기 보람의 KF-21 등의 축소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LRG 넥스원은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과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을 전시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무장수송 차량, 가상 사격훈련 시스템, 야간투시 장비 등을 홍보하며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방산 수출이 이제 일정 궤도에 올라갔고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방위산업의 성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선 아파트 4만 2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방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69개 단지에서 52,678가구가 공급되고 일반 분양 물량은 42,096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전체 물량은 53%, 일반 분양은 38%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 물량이 적었던 서울에선 장위동, 중화동, 문정동 등 6개 단지에서 7,3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수익이 2조 5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기준 매출이 2조 원을 넘긴 것은 2021년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한 이래 처음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어든 3,302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주목을 받았던 CM송 광고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힙합 또 레게 등 신나는 리듬의 음악으로 제품을 날리는 것이 최근 광고 트렌드로 부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가수 스컬과 쿤타가 신제품 자메이카 치킨을 레게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BBQ 신제품 출시 현장. BBQ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맞아 오늘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MZ세대, 특히 Z세대를 겨냥한 CM송 마케팅을 소개했습니다. 자메이카 치킨이라는 신제품 특성을 살려 CM송을 제작한 것입니다. 신제품 치킨을 묘사한 중독성 있는 가사와 레게의 신나는 멜로디를 담았습니다. 자메이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인 레게와 한번 접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하여 저희 자사가 갖고 있는 그 CM송을 그 레게 음악에 삽입하여 약간 오마주하는 형태를 좀 띠도록 그런 음원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F&B는 2019년부터 참치 이것맛의 대참치 캠페인을 통해 조정석, 손나은, 펭수 등 연예인이 참여한 CM송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해태 아이스크림도 지난 6월 가수들이 수어로 노랫말을 표현한 CM송을 선보이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SNS로 소비자들이 그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또 퍼나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CM송 마케팅이 SNS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좀처럼 잡히질 않는 물가에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현상도 이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이익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증권부의 윤혜링 기자와 현 상황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일에 결국에는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발언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간단히 해당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일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이번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정책 전환, 즉 피벗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를 일축시키며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지난 9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기준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5%를 고점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됐다며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FOMC 이후 지난 현지 시간 4일로 미국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0.2% 올랐지만 미국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1,000명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기업들이 잡아놨던 그런 실적 조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간 전망이 집중되는 11월을 전후로 해서 강한 실적 전망 상승이 나타나고 다음에 1분기 실적 전망이 발표가 이어지기 전에 큰 폭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오늘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코스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추정치는 23조 3,502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내년 1분기는 22조 6,689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발표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가 벌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 환산 가격을 높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기업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증권가 전망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비롯해서 글로벌리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수요 위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부분들에서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수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면은 어쩔 수 없지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낮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1,4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요. 연초와 대비하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환율에 대한 전망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예.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01.2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400원까지 오른 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근 이슈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점치기에는 좀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FOMC 결과도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최종 물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한번 자이언트 가는 거 아닌가. 75BP도 생각하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 환율이 상승 압력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빅스텝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준 그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란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압력이 있어서 이제 상단치의 경우 1,400 후반에서 뭐 1,500원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중관이겠습니다. 고물과 고금리 고환율 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기업 전망치도 낮아진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은 좀 추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달러 강세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나 또 기업 가치의 저평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도 지금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추정한 12개월 선행 PBR은 0.82배 수준으로 1배를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는 지수보다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IT 가전이나 기계, 건강관리, 화학 등의 업종에서 아웃퍼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증시 약세 상황에서는 단순히 낙폭과대의 관점이 아니라 실적 전망치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IT 가전과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접근을 권고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옹진군은 약국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고요. 인천시는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백령도에 하나뿐인 약국이 문을 닫자 옹진군이 민간 약국 유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섬 약국 지원 조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섬 지역에 약국을 개업하면 임대료와 주거비를 옹진군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백령도에 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5일 정도가 파도와 안개로 인해서 결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는데도 1박 2일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백령공항 건립 사업은 인천시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 백령공항이 들어서게 됩니다. 백령공항이 만들어지면 대청도와 소청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무기로 한 여행 상품을 개발해 제주도의 버금가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백령공항과 연계한 사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백령면에 전박이 물범 전망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입니다. 국가에서는 공항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는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서 숙박도 좀 고급화시키고 먹거리도 좀 만들고 또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서해삼도로 만들어서 제2의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가 제주도의 버금가는 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XM3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 7만 대 이상 판매되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자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한 감속과 함께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B모드로 브레이크 사용은 낮아지고 이동 가능 거리는 늘어나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이미 호평을 받으면서 지난 1년 남짓 7만여 대가 팔렸고 지난달 실시한 국내 사전 계약도 주문량이 5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XM3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속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EV 버튼을 통해 배터리 잔여 용량과 운행 속도에 따라 100% 전기차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전기차와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을 채택하여 훨씬 더 아름답고 수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연비도 눈길을 끕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를 인증받았지만 실제 주행해보니 20km 수준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XM3 하이브리드 출시에 이어 2년 뒤에는 두 번째 하이브리드 신차를 내놓으면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와 연관된 과학 연합 기관들의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극한 기후 현상들이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에 의한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K-웨더 반기상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뭐 빈번하게 촘촘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9월 13일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예.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훨씬 더 획기적이고 야심찬 조치가 없다면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사회, 경제적 영향은 점점 더 파괴적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공약이 지금보다 7배 이상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보고서를 접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홍수라든가 가뭄, 폭염, 극심한 폭풍과 산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놀라운 빈도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유럽에는 극심한 폭염, 파키스탄에 엄청난 홍수가 났다. 중국, 아프리카의 뿔, 또 미국의 장기적이고 심각한 가뭄, 이러한 재난의 새로운 규모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없다. 그것들은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의 대가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과학연합의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프로그램과 유엔채널 유엔감소사무소와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과 세계탄소프로젝트 또 영국기상청 도시기후변화네트워크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해당 내용들 중에서는 뭐 기후변화 일으키는 물질 온실가스 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세계기상기구 안에 글로벌 대기 감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냥 2020년이죠. 이때는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를 했는데 2021년과 202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관측되었죠. 2022년 5월 마우나로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99ppm으로 그 전년보다 1.86ppm이 증가를 했는데요.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화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광범위한 봉쇄로 2020년 5.4%가 감소한 이후에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도록 갔고요. 그러니까 2021년이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변 유럽 등의 국가에서 최근에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은 국가 간 식량 무역과 관련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 4분의 3 이상은 방목을 포함한 농업을 위한 토지 개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은 2030년의 새로운 국가 완화 공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진전은 약간 있지만 예.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온난화를 2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4배,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7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극심한 도시화 지역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 도시화가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예. 도시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인구의 55%인 42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인간이 배출하는 배출량의 70%를 지금 책임지고 있고요. 강수량 증가라든가 해수면 상승 가속화라든가 또 급성 및 만성 해안 홍수 또 극심한 더위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아주 매우 취약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2050년대까지 970개 이상의 도시에 사는 1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35도에 도달하는 3개월 평균 온도에 정기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 예로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인도의 델리는 5번의 폭염을 겪었고요. 최고 기온은 49.2도에 달했는데 델리 인구의 절반이 저소득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극심한 더위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폭염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적 공중보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런 극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후 현상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계 기상 연구 계획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기상 기후 및 물과 관련된 재해 수가 5배 증가하면서 매일 2,8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자, 기후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폭염, 폭우, 열대성 사이클론 등의 극단적 현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강화됐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날씨 사건은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은 재난에 대응하거나 또는 복구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기상기후위는 기후변화가 강우의 강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대기가 따뜻해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강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극단적인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죠. 세계기상기후위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국의 폭염이 최소 10배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폭염은 노약자 등 사람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요.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유엔 재난위험저감사무소는 33억에서 36억 인구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특히
극단적인 날씨와 복합적인 사건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야심찬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참 지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한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온실가스의 경제적 피해 살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